엔터테인먼트 연예 기획사가 사기를 잘 치는 이유와 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감독 TV. 안녕하세요. 방구석 유튜버 이감독입니다. 이번 영상은 엔터테인먼트 연예 기획사 매니지먼트가 사기를 잘 치는 이유와 왜 그런 분위기인지 말씀드릴 텐데요. 이야기에 앞서 모든 엔터테인먼트 연예 기획사가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 몇몇의 기획사가 그렇다는 점, 그리고 피해를 본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점을 전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기획사는 차리기가 쉽고 폐업하기도 쉽습니다. 예전엔 연예기획사 관련 업계 경력이 4년 이상 된 사람만이 기획사를 차릴 수 있었는데 이제는 경력 2년만 되면 누구나 대중문화 예술 기획업을 등록하고 차릴 수가 있어요. 자본금, 직원들도 필요 없이 사무실만 있으면 지 혼자 사업자 등록 내고 차리면 돼요. 동업자가 있으면 뭐 법인으로 하면 되고, 그러다 보니 규모가 작은 영세한 기획사가 많아. 보통 처음엔 혼자 하다가 직원 서너 명 두고 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기획사가 잘 되면 좋은데 영세하다 보니 망하는 기획사도 좀 있어요. 그저 그런 가수 두세 명 데리고 있는데 몇 달간 행사를 못 잡아서 놀아봐. 그러면 그냥 망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그리고 직원들 연봉이 적어요. 기획사들 자금 사정이 안 좋다 보니 직원들의 평균 연봉이 대체로 적어요. 일반적으로 연예인 매니저, 스타일리스트, 관리실장 이런 거 하면 뭐 돈 많이 받는 줄 아는데 전혀 안 그렇습니다. 4대 대형 엔터테인먼트 SM, YG, JYP, 빅히트 연예기획사의 직원들 평균 연봉이 2-3천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보다 훨씬 작은 소규모의 기획사들은 연봉이 뭐 2천도 안 되든지 1천만원밖에 안 되고 그렇게 열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띵땅 사기를 치는 관행이 많이 생긴 거예요. 흔히 김밥은 한 줄에 2-3천원이면 되잖아요. 가격을 누구나 다 알잖아요. 김밥 한 줄에 만원 그러면 사람들이 미쳤나 그러고 안 사먹잖아요. 일반 공산품 제품들은 가격이 이래 정형화돼 있어요. 얼마. 근데 이제 기획사가 축제나 행사에 연예인들을 출연시키거나 가수를 보내는 개런티는 얼마라고 딱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미스트롯 1위부터 5위까지 출연료가 얼마, 뭐 5위에서 10위까지 얼마, 톱스타 아이돌 그룹 1위에서 10위까지 얼마, 그런 순으로 어느 정도의 선은 있지만 무조건 얼마를 정확히 딱 박는다는 건 잘 없거든요. 한마디로 내구가 좀 돼요. 뭐 말 잘하거나 친분이 좀 있으면 좀 깎아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가수를 초대하는 행사 주최 측과 기획사가 내고를 하는 과정에서 띵땅을 치는 거죠. 사기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A라는 가수를 부르려고 하는데 출연료가 2,000만 원이다. 실제로 행사 한번 나오는데 뭐 2,000만 원 넘게 받는 연예인들이 좀 있긴 합니다. 행사 주최 측이 200 깎자고 해서 1,800에 하기로 결정했어. 근데 이제 그쪽 기획사 실장이나 매니저가 주최 측에서 하도 깎아달라고 징징거려서 가수 A를 1,500에 보내기로 했어요. 그렇게 보고하고 그러고는 지가 중간에서 300을 해먹는 거지. 더군다나 출연료를 현금으로 주면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죠. 제가 예전에 실제로 행사를 기획할 때 모 기획사를 통해서 여자 가수를 250에 섭외하고 회사에서 출연료를 그 기획사에 입금할 때 부가세 10%를 더 얹혀줄 테니 275만원에 입금할 테니 세금 계산서를 끊어달라고 저희 회사에서 요구를 했는데 그 기획사에서는 금액이 다르다고 전화가 왔어요. 출연료가 200이래. 알고 봤더니 그쪽 실장이 50만원 띵땅 치려다가 걸렸나 보더라고. 지 말로는 뭐 가수들 회식비에 쓰려고 그랬다고 하는데 내가 딱 보면 알잖아. 통밥이 있어서 아는데 나한테 걸린 거야. 그 실장도 한편으로 좀 안 된 게 월급이 몇 달 밀리고 기획사 사정이 워낙 안 좋아서 뭐 그랬다길래 따로 제가 손 한 잔 사줬어요. 자, 당연히 띵땅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엔터나 연예 기획사 다니다가 때려치는 직원들이 많이 생기고 이직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자기가 나가서 차리는 경우도 많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기획사 차리기가 쉽다고. 2년 경력에 친한 가수도 몇 명만 있으면 계약서 써가지고 그냥 자기가 차리면 된다고. 저도 차릴 수 있어요. 자, 매니저 실장급들이 이 정도인데 기획사 대표는 오죽하겠어요? 몇백은 그냥 우습고요. 몇천, 몇억 이상을 해먹는 케이스도 있어요. 축제나 행사에서 조명, 음량, 특효 같은 무대 시스템비 떼먹고 지구도 월급 떼먹고 자기 소속사에 예쁜 여자 가수도 건드리고 아역 배우들 부모한테는 뭐 교육비네, 오디션 연습비네, 프로필 제작비네 뭐라 하면서 돈 뜯어내고. 기획사 대표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제 일부 몇몇의 대표들이 그렇단 말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뭐 좀 해먹은 대표, 월급 떼먹힌 직원, 월급 2억이 밀려서 소송까지 걸고 싸우는 사람도 봤어요. 몇천만원 조명 렌탈비를 못 받은 사람들도 봤고, 이 업계의 취약점이 기획사 대표가 돈을 떼먹고 3년간 장수를 탄 뒤에 법인과 상호명을 바꿔서 다시 연예 기획사 엔트를 차릴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요즘 이 분야가 뜨니까 업종을 뭐 아역 에이전시나 매니지먼트로 아예 바꿔서 사기를 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보는 사람이 계속 생기는 거지. 대표 새끼는 뭐 계속 띵땅 쳐먹고 어깨에 소문은 쫙 퍼지죠. 근데
이제 최근에 한 가지 좋은 소식은 이제 김수인 의원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결격사유외 사기 포함법을 발의한 겁니다. 포함해서 내용인 즉 현행법에서는 이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운영자나 종사자의 결격사유외 뭐 공금횡령 뭐 부타 뭐 이런 건 있는데 사기죄는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제는 포함하겠다는 거예요. 잘 됐어요. 잘했고요. 혹시나 젊은 여러분들 중에 엔터나 연예기획사에 취업하고 싶거나 관련 업무를 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형이 한 말씀만 조언해 드릴게요. 그 기획사 대표가 돈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뭐 평판은 괜찮은지 인격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확실히 알아보시고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잘못하면 인생 망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돈을 떼인다든지. 자, 연예 엔터테인먼트, 연예 기획사, 매니지먼트, 배우 에이전시까지 모든 곳에 사기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획사 대표님들께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원들 월급 많이 주시고 돈 많이 벌어서 보너스도 주시고 떡값도 수시로 챙겨주시면서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직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 많이 하고 열심히 일하잖아요. 많이 밀어주세요. 자, 오늘 영상이 볼만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매주 1, 2회의 이벤트 행사 시사 정치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이감독TV